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썰매 하키, 그러니까 네. 이게 파란 아이스 하키. 이게 원래 썰매 하키가 뭐냐면 영어로 슬레이지래요. 예, 예. 그 슬레이지 하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이제 해석하니까 썰매 하키라고 하는 건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썰매 하키, 그러니까 네. 이게 파란 아이스 하키. 이게 원래 썰매 하키가 뭐냐면 영어로 슬레이지래요. 예, 예. 그 슬레이지 하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이제 해석하니까 썰매 하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작년 2017년에 슬레이지 하키가 파라에서 하키로 정식으로 네, 뭐 하키 매력하면 아무래도 좀 남성미가 좀 넘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심장이 터질 듯한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막 썰매 타기 전에는 막 조심조심 걷고 막 하는데 썰매 딱 타는 순간 저희는 그 링크장 안에서만큼은 어떤 어디를 가든 자유롭잖아요.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몸싸움까지 도용이 돼요. 때려도 경찰서 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경찰서 안 가고 예. 저기 그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서 2분 네, 좀 시작을 딱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몸싸움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면서 충분히 예, 박진감 넘치는 또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구기 종목이잖아요. 골을 넣을 때 그 쾌감 예. 아, 진짜 말로 설명을 못할 정도로 예. 재밌습니다. 그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그, 이 지금 이제 10대나 20대나 네. 네, 지금 후배들한테 네. 혹은 뭐 신체적 장애든 뭐 다른 뭐 어떤 핸디캡이든 네. 있는 친구들한테 네. 뭐 극복하는 방법 혹은, 아, 혹은 네. 자기의 상황을 타개하는 어떤 요령, 뭐 노하우, 혹은 마음가짐이나 뭐 그런 거 예, 대단하지 않더라도 네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진짜 사고 높아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또 귀한 생명을 또 자살로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아 너무 간단하게 표현 안 되는데 진지하게 요새 너무 극복해서 웃음이 많아서 그런데 저보다 못한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 삶이 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바라보시면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팔이 없는 네, 허리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감각도 없는 심지어 고기 먹다 자기 다리가 타는데도 몰라가지고 얼마나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보다 다 잘난 사람하고 저 사람 자기가 없고 막 이런 사람 생각하면 살만 안 나거든요 사실. 근데 돌아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많거든요. 이럴 때 좀 더 꼭 굳이 그렇게 비교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다 뭐 장애 뭐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 또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건강하시다고 해도 힘드시잖아요 살아가는데 맨날 뭐 좋은 일만 있으나 뭣도 없고 정말 정말 힘드실 때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좀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또 어떨 때 또 힘을 받냐면요 우리는 썰매를 탄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시사회를 갔는데 저희 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시사회를 했어요. 작년이죠. 근데 그때 아빠 제 친구도 시사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7명이 왔어요. 네, 친구들이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밥 사주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 딸이 장문으로 카톡을 캡처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뭐야? 아빠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거야. 봤어요. 서연아 너희 아빠 영화를 보면서 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오늘도 엄마 아빠 뭐 불평불만 하고 친구들과 뭐 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짜증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빠가 나오고 다른 장애인들이 목표를 갖고 훈련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체 건강에 감사하고 이제는 투정하지 않고 살자 한다. 제가 지금도 울컥하는데 네,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우리 사람들한테 네. 교감이 되고 귀감이 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네. 그 원동력을 좀 원동력이 뭘까요? 가족이죠. 가족. 네. 제가 그 파라에서 창단 멤버 국가대표 20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청 실업팀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대표 기간이 아닐 때는 실업팀 소속에 가서 합숙을 또 해야 되고 주말이면 또 집에 오고 워낙 이제 좀 가슴이 좀 아프죠. 아픈 일이 뭐냐면 큰딸이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제가 이제 일찍 운동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학교 끝나고 와서 저를 딱 보면서 어? 1년에 300일 나가 계신 아빠 오셨네?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그죠. 그 말 딱 듣고 뭐 뒤통수 한대 맞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또 직업선수로서 또 일을 하고 온 거지만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때 그냥 미안해요. 미안하고 좀 그런데 이 가족들이 그 저를 진짜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했으면 제가 마음 편히 운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의 저를 만든 건 사실 가족들의 희생과 응원이 있지 않았으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사모님, 예, 형수님께서 예, 역할이 굉장히 그럼요. 제가 진짜 집사람 아이들을 보면 운동을 이렇게 밖에서 합숙을 하고 오랜 시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밝고 또 아빠가 오랜만에 왔는데 또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 착해서 그랬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집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큰딸이 오늘 약속 있어요. 친구랑 아빠 오시지 않냐. 오늘만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아 정말. 그럼 또 고맙게 딸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저는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요.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요. 막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사춘기가 오면 같이 안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체 집에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오랜만에 이제 집에 오면은 가족들한테 추억을 줘야 되니까 뭐 여행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피곤하지만 같이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추억을 많이 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바깥 생활, 네. 뭐 사업이든 아니면 자기 뭐 선수 생활이든 이게 굉장히 지장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예, 뭐 저기 뭐 뵙지는 못했지만 형수님 예, 네. 정말 예, 저기 잘 예, 이렇게 가족 잘 챙기시고 저기 이렇게 우리 강민수 선수 잘 이렇게 이렇게 보살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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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피 예, 내조를 아, 되게, 그렇죠, 그렇죠. 내조를 잘 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자 그 평창 패럴림픽 예 정말 감동의 동메달 따시고 예 그리고 정말 영웅이 되시고 나서 예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연출하는 예, 패션쇼에 서울 패션위크 그리드에서 박윤희 디자이너의 예 이렇게 딱 예 런웨이에 딱 쓰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뭐 어떤 계기나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 쇼에 서시게 됐었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윤희한테 아 이런 분이 쇼에서 과연 오빠라고 얘기 들었을 때 네. 겉으로는 그래 했는데 속으로는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어떤 분이신가 괜찮겠지 했는데 네, 계기 좀 네. 네 사실 이게 제가 그 메달을 따거나 좋은 일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외교부 자문위원으로 유촉이 됐어요. 아, 네. 네, 그때 이제 배우 신현준 씨하고 같이 유촉이 됐었는데 그 형님을 통해서 박윤희 씨를 소개를 받게 됐죠. 형님께서 이제 그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가면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작은 습관들을 좀 바꿔가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 전 쇼에 신현준 씨가 모델로 쓰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모임 때 박윤희 씨하고 좀 만나게 됐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현준 형이 이제 얘기를 하셨죠. 우리 동생이랑 한번 쓰게 해달라. 그랬을 때 박윤희 패션 디자이너님도
저는 좋다고. 주변에 장애는 없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를 딱 보더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좀 제가 패션쇼에 제가 걷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좀 약간 망설였다가 막 도전해 보지 뭐. 인생은 도전이라는 인생은 도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시작 말이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예. 하고 나셨더니 어떠셨어요? 아 진짜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네. 네. 백스테이지 그 뒤에 보면 가장 재밌었던 우리 공 감독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워킹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찔러 그렇게 모션 예, 예. 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나니까 그것만 좀 잘하면 되겠다 라는 마음 갖고 이제 자신감을 가졌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죠. 정말 꼭 올림픽 게임 나가 패럴림픽 게임 나가기 전에 대기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느낌보다 10배는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그 문가비 씨하고 또 엄지하고 또 해서 굉장히 저한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 재밌게 즐겁게 잘 찍었던 아니 저기 런웨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모델했던 우리 저기 전문 프로 모델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네. 뭐 다들 표현은 뭐 안 했겠지만 속으로 네. 오히려 한민수 네. 선수를 보고 더 우리 프로 모델들이 네. 더 아마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네. 더 자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뭐 이렇게 본인들이 아마 더 네. 더 솔직히 더 놀라고 네. 더 했을 겁니다. 아니, 런웨이에서 그 동생들 그 프로 모델분들이 동생이죠. 예, 뭐 멋있다, 잘했다 막 격려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너무 감사하죠. 아 윤기라는 것도 예, 인연이 돼서 예, 즐겁게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 처음에 딱 나오실 제가 연출석에서 봤거든요. 딱 나오실 때 전혀 표정이 아. 예, 긴장하신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예. 저 완전 긴장했습니다. 진짜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이걸 잘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강연이라든지 네네.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쪽으로 활동하셔도 네네. 충분히 예, 쫄지 않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패션쇼 관련해서 또 네. 제가 그 솔직히 패션쇼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걷는 게 가장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모델은 워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알려주셨지만 11자로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걸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20년 동안 제가 걸어온 습관들도 있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다행히 그 박윤희 패션 디자이너가 반바지를 입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청바지를 입고 걸으면 왠지 꼭 비장애처럼 걸으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어색해져 버리는 거죠. 예. 오히려 제가 어디 아픈가? 다리 어디 다쳤나?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당당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닌 척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반바지를 딱 입으면 누가 봐도 전 장애인인 거예요. 제가 걷는 게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이오 패션 디자이너의 반바지를 입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 말씀 좀 실제로 들으면 좀 더 부담이 돼서 보폭만 크게 하고 자신이 확 걸어보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굳이 프로 모델처럼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 맞습니다. 자신감 당당하게 네. 뭐 그런 위주로 네. 이제 했는데 근데 원체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피지컬이 좋으셔가지고 네. 정말 네. 제가 그날 저희 사무실에서 네. 연습할 때 예, 전혀 딱 보고 아 전혀 문제 없겠구나 오히려 더 이슈가 되겠구나 네. 역시 기사가 뭐 네. 윤기 씨한테 죄송하지만 윤기 씨보다 훨씬 더 맛이 났어요 거기다가 예. 아 좀 네 그렇게 됐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죠 그 퍼포먼스 하는 거랑 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 그게 처음 잘 모르는 거를 처음 할 때 예.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누가 딱 조금이라도 어떤 네. 미리 정보를 주는 거랑은 많이 틀리거든요.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 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자 네. 이제 다음 질문. 네.
자,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뭐 직업적으로든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이든 네네 무엇이든 예. 일단 유튜브 아닌가요? 유튜브 어떻게 아셨죠? 유튜브 꼭 하십시오. 예. 네. 사실 그 저는 실패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남는 게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패 속에서 또 다른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많은 보람으로 또 이렇게 남더라고요. 물론 좀 아프지만요. 그래서 유튜브 솔직히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감독님도 하시는데 유튜브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유튜브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뭐 종목들, 뭐 암벽 등반이든 뭐 다른 스포츠든 뭐 평생 못 달려본 달리기든 또 도전이잖아요. 그 도전들을 모아서 유튜버를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고 해보고 싶어서 글쎄 잘 됐지 모르겠는데 유튜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뭐 앞으로 유튜버로 시작하실 계기가 생기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도 그런데 네. 유튜브가 이제 이 좀 팁을 드리자면 저도 뭐 구독자 이제 뭐 3천 몇백 명밖에 안 돼서 좀 이렇게 예, 좀 팁을 드리기가 가장 죄송스럽지만 네. 일단 뭐 일기 쓰듯이 숙지하듯이 좀 이렇게 구독자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재밌는 거 웃기려고 멋있는 거를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찾기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얘기를 그냥 예, 진정성 있게 하시면 예 그러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자문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 갑자기 좀 와. 아 빨리. 어 네. 일요일 날 그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 예매하겠다고. 아. 예, 제가 좀 자리를 봐달라고 내가. 중요하지도 않은 거고. 아, 중요합니다. 가족 가와 만사성. 자 그러면 이제 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에, 저한테도 되게 에,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싶고 제가 또 영감을 받고 교훈을 받고 감명을 받았던 한민수 선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 하시고 싶은 얘기 네. 한 말씀 제가 듣고 네, 네. 네, 저희는 근처에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좀 고프네요. 네. 아, 일단 공감독 그 유튜버에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 참 유익한 유튜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 사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저희 그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고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 등록장애인이 한 5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가 중도장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만큼 이 사회가 지금 불확실한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도장애자분들은 네. 선천적인 분들이 아니고 그렇죠. 정상인이었다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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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사고로 맞습니다. 네. 장애가 되셨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혹시 정체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이 삶 속에 실패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 신체 건강함에 감사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성취감 얻어가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구독자분들, 예, 우리 저 10대, 20대, 우리 또 인생 후배분들 예, 오늘 영상 보고 뭔가 깨달은 게 있고 감명받은 게 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도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은
단번뿐이고요. 멋지고 네. 네. 또 인생은 우리 인생은 우리 거고 네, 여러분들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식사를 하시죠. 네.